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또 조정을 좀 받았죠. 예. 자, 오늘은 좀 제법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주가는 뭐 보시다시피 예,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뭐 이렇게 하면서 잘 가고 있죠. 조정은 또 임박하면 그죠. 어느 정도 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정하고 또 나간다고 생각하시고요. 저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한다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시날라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시겠죠. 코스닥 역시도 조정을 했으니까 뭐 조금은 좀 1월 달에 좀 많이 갈줄 알았더니 좀 생각만큼은 가지 않고 있지만 역시 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서 간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편안하시죠. 지긋조수 조정한다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뭐 미국장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신나게 나가가지고 그죠 연일 신고가로 가서 뭐나 다우존스 나스닥 S&P 지수 반도체 뭐다 올라갔으니까 신고가 강렬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간 거예요? 그죠 이 루비니 교수가 14,000포인트 2013년에 14,000포인트 못 넘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29,348포인트 아니 얼만가요? 딱 아무리도 넘었어요. 그죠? 엉터리 같은 얘기나 계속하고, 캠피셔가, 에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주식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간다, 장기적으로. 참 멋진 말이죠.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고 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시장이 조정한 것은 뭐, 가장 이제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데요. 이것이 그 우한 폐렴이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나고요. 거기다가 사람 간에도 전염이 된다. 예. 이렇게 되면서 제2의 사스 사태가 번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오늘,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사태와 같이 겹쳐서 예, 주가가,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잠깐 보겠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도를 보면, 중국의 위안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한과 왕래 차단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가장 뭐죠? 상하이, 그다음에 베이징, 그다음에 예. 이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래서 우한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자제를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렌도 의심 사례가 지금 발견되는 것이 다렌, 그 다음에 베이징, 상하이 뭐 이렇게 나온다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퍼질지는 전혀 알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조심해야 되고 또 중국에서는 마스크가 뭐죠? 마스크가 더 이상 없을 정도로 팔려서 부족 사태를 벌렸다 이러면서 이제. 종목들이 이제 수혜주들이 나갔는데요. 오늘도 50이 역시 강하게 상한가를 한번 간 이후에, 아, 이게 아니죠. 50. 그래서 아마 더 가리라서는 보죠. 아직도 더갈 것으로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KM도 역시 마스크 만드는 기업이고요. 물론 본드도 있지만 KM. 아니, 50이 본드가 있고, 얘도 오늘 조금 올랐죠. 그죠? 어제 상한가는 50만 갔는데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만드는 KM 50 웰크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스크 만드는 회사 똑같은 모습을 보이죠. 웰크론이나 예, KM은. 그죠? 그렇지만 이제 50은 역시도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이게 항상 이뭐 사스가 나오고 그럴 땐 얘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고 진 매트릭스 아마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더 가리라 보고 그다음에가 이제 수혜주로 나오는 얘기가 고려제약. 그죠?
고려제약. 그쵸? 아, 또, 다음에 파로. 이것들이 이제 종목들인데요. 그래서 그다음 백광산업까지 이런 것이 이제 백광산업도 쟤는 떨어뜨렸는데 백광소재 다 이것들이 뭐죠? 거기 관련주들인데 예 어쨌든 뭐 그다음에 일동지역까지도 뭐그 폐렴에 관련 일동지역. 근데 일동지역은 못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갔나요? 예.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뭐죠?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의 폐렴 환자가 확진자가 국내에도 중국에서 여행 왔던 분이 뭐죠? 격리 지금 수용됐다고 그러죠?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 왔는데 공항에서 검색에서 걸려서 지금 그 예, 인천 병원에서 지금 격리 수용됐다 이렇게 얘기한 뉴스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게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아마 좀더 예, 주가가 상승하리라 저는 보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뭐좀더 들고 가는 전략은 좋죠. 전체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또 중국의 그 수혜를 받았던 중국 여행객들의 수익을 받았 최근에 학생들이 5,000명, 그다음 일반인이 4,000명이 왔다고 그러는 것이 지난번 롯데 쇼핑에 방문객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는 뉴스가 나온 이후에 이제 뭐죠? 수혜주들이 호텔 신라라든지 예, 그다음에 화장품들이 좀 조정을 받았죠. 예. 예, 아쉽죠.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마치 3월 달에 일단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상승하고 있었는데 상황 강등하게 실적이 괜찮게 가는 종목들이 사당 상승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틀째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끝난 건 아니고요.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틀째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뭐 당연한 조정이라고 뭐 보시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반도체 주도주로 가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예 주도주로 가던 종목이 조금 오늘 조정받았는데요. 하이닉스 그럼 끝났을까요? 예, 끝나진 아직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장비주들 소재 장비 그다음에 부품주들이 끝나지 않고 더 가는데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또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이 재차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전기차죠. 그럼 여러분 전기차를 좀 사야 되는데 제 방에 이제 신규 회원이 들어올 때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서 이런 걸 사갖고 들고 가면 좋은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주도주가 새롭게 이제 또 반등을 시작했는데 어? 예. 가만있어 봐. 저 주도주라고 얘기했나? 자, 그러면, 예, 주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쳐다만 보고 또 올라갈 때, 그죠? 저건 왜 사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예, 한 번도 사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수익이 크게 올라가면, 반도체가 그렇죠, 똑같이. 예, 오신 분들이 반도체 주도주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보지도 못하고 벌써 100% 넘어가니까 아쉽죠. 그죠? 뭐, 전부 다. 100% 넘고, 그러니까, 아, 이제 끝났다. 또 끝난 게 어딨어요. 주도주가 가는데 100%로 끝나는 경우 봤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이제 증권사 직원이라든지, 모르니까 끝났다고, 이익 났으니까 이제 잘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주도주는 쉽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냥 쉽게 끝날까요? 그렇다고 실적이 지금 엄청나게 4분기에 좋았나요? 1분기에 더 좋아지겠죠. 그렇다면 더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증권사들이 연일 이제 삼성전자의 그저 목표가를 올려가는 모습, 또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올려가는 모습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나요? 자, 그런 것이 바로 투자에 대한 안목이고요. 저렇게 된다는 것은 좀더더 간다는
신호로 보시면 여러분이 편하게 될 겁니다. 자, 진정으로 투자가 뭔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지금 또 이번에 그 엑스온에서 3배 이벤트를 하시니까 이거를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3배 이벤트가 저도 대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설맞이 3배 이벤트, 그죠? 2020 3배 이벤트.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여러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죠? 자, 이게 X1적인데요.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것은 역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재무 분석, 그 다음에 차트 분석, 거기다가 어떤 거든지 100%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좋은 종목을 어떻게 가느니, 이것도 보면 포스코케미칼도 박스권을 딱 만들고, 그죠? 멋있죠? 이게 돌파 나갈 때 이 매수를, 자, 박스권을 돌파 나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죠? 박스를 돌파 나가게 이럴 때 대량 거래 터지고, 그죠? 이럴 때 나가면 비싸게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박스에서 움직일 때 상단에 근접해 있는 작은 양봉, 상단에 근접해 있는 작은 양봉을 매수하고 분할 매수로 간다면, 그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유지할 때 상단에 작은 양봉을 매수하고 들고 가면,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멋진 수익을 주고 또 한 번 박스권을 만들고 추가 매수했는데 또 다시 상승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예, 주가를 보면서 여러분이 박스 이론에서 자꾸 니콜라스 다비스의, 예,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를 돌파할 때 매수하라. 그럼 저는 이거는 권하지 않아요. 잘.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뭐 차트를 안 보고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죠? 모든 사람이 기관이나 개인이나 외국이나 다 박스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강력하게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나가는데 쫓아가서 매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박스권에 있을 때 상단에 부딪히고 작은 양봉을 만들 때 여러분이 분할 매수를 가담하면 수익도 크면서, 그죠? 그러면 저점을 깨지만 한다면 여러분 강력하게 보유해야 되겠죠. 이런 걸 감소 매수했더니 수익이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진모티리얼도 역시 전기차 수혜주로 다 음극재 회사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박스를 만들면서 강하게 돌파 나가더라. 그죠? 그러면 이런 작은 양봉에 여러분이 매수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저점을 깨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랬더니 박스를 멋지게 나가고 거리량 터지면서 박스를 돌파하는 그런 수익이 커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면, 그죠? 수익이 커진다는 거. 오늘은 박스 이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나요? 아, 박스는 뭐 워낙 많으니까, 그죠? 이런 것을 제대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오늘도 강하게 나간 종목이 있는데요. 반도체인가요? 네. 이제 돌파 나가려고 계속 박스에서 지금 계속 시행 걸고 있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 이럴 때 매수해 보는구나. 그죠? 작은 양봉에 매수해 보는구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수해서 들고 가는 전략을 가면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배우면 주식이 결코 어렵거나, 예,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도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결국은 좋은 종목 사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더 좋겠죠. 그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당연히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매수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걸 기억하면 좋은 종목을 매수할 때 강하게 돌파 나가면서 멋진 수익을 주더라.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경인양행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보면서, 그죠? 경인양행도 이제 박스를 돌파하려고 딱 만들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또,
무슨 종목이 지금 그래 그런가요? 네. 제가 자식한테 물려주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였죠.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그죠? 한꺼번에 그냥 딱 멋지게 박스를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돌파 나가니까 거래량과 함께, 그죠? 거래량과 함께 멋진 수익을 주고 지금도 가고 있다. 역시 박스 이론입니다. 그래서 박스 있을 때는, 주가가 박스에 걸렸을 때는 이런 작은 양봉에 매수하는 전략을 가면 구태여 이렇게 장대 양봉 따라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깔고 가면서 자신 있게 들고 갈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 그 투자자들이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 가장 이제 문제되는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요. 장부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장부 가치가 어떻게 돼? 장부 가치가 아직 1도 안 되는 종목이 너무나 많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장부 가치. 그럼 재무 분석상 기업의 가치인 자본 총계가 그죠? 시가 총액보다 낮다라는 거죠. 그렇죠? 장부 가격이 그죠? 장부 가격. 다시 말해서 공정 가격이 기업의 공정 가격이 누구보다 낮다? 시가 총액보다 낮다. 그럼 시장 가치잖아요. 시장 가치보다 장부 가치가 그죠? 시장 가치보다 낮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종목을 사서 반드시 돈이 커질까요? 자, 지금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 은행주하고요. 그죠? 또 건설주하고요. 그죠? 보험주하고요. 또 뭐가 있나요? 철강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업황이 좋지가 아직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평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 저평가를 지금 산다고 해서 수익을 많이 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아직 이게 업황이 돌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수익도 뭐죠? 좋질 않고 약하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부 가치라는 것은 장부 가치라는 것은 시장 가치보다 장부 가치가 워낙 시장 가치가 싸다라고 그러면 그죠? 시장 가치보다 장부 가치가 뭐 저평가는 확실히 맞지만 그죠? 저평가는 맞지만 문제는 뭐죠? 장부 가치가 싸다고 해서 좋은 주식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장부 가치가 저평가됐다 하더라도 또 장부 가치가 저평가됐더라도 영업이익을 제대로 못 내고 있다면 주가는 크게 우상향하기가 어렵다. 그죠?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공부를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요거에 대한 장부 가치에 대한 내용, 박스 이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그것이 유료 방송에서 하는 방송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조금씩 조금씩 제가 제대로 된 교육을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이번 시장이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더 갈 것으로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투자가 무엇인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유료 방송에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익을 내는 방법을 제대로 모를 때 또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서 주도주 잡는 방법을 모릅니다. 거의 전문가들도 어떤 게 주도주가 나가는지를 몰라요. 많이 올라간 다음에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올라가기 전에 어떤 종목에서 지금 주도주가 나오고 있다. 자, 지금 서서히 이제 발동이 걸렸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장부 가치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이 배우고 재무 분석을 하게 되면 종목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이 또 광고가 나갈 때는 한 번쯤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템플턴이 도움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더더욱 더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기는 길을 하나 둘씩을 풀어가는 그런 템플턴의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